한 달에 두 번 정도 들어오니까 한 20만 마리 정도 나가는 거고요. 그 한 달에 나가는 새우가 한 40만 마리 정도 돼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꽉 차요. 예, 손님들은 이게 물탱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 달 정도면 오토싱이 1만 마리 정도 소모가 돼요. 애니멀로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오늘 제가 구피만 월 1억 정도 매일 뭐 500박스씩 나가는 이런 수족관이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일단 제가 왜 여기 시작하냐면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수족관에 갔는데 전문 예 포장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1억치를 파냐 뭐 그랬는데, 일단 요거 보고 좀 믿기로 했습니다. 총괄 실장님 모시고 한번 돌아볼게요. 전체 매장 안녕하세요. 저는 럭키 트로피칼과 피셔맨 브라우스의 실장인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구피만 1억 판다면서요? 그렇죠. 1억? 예, 1억, 말입니다. 1억이 그 굉장한 수치인 거 아시죠? 오늘도 500박스 나갔다고. 오늘 네. 아마 500박스는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저희 월요일에는 정말 숨도 못 쉽니다. 월요일은 합치면은 7, 800개 정도? 저희는 이제 용품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제 생명만 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직원이 총 13명입니다. 7, 800박스가 월요일 나가고 보통 네. 500박스. 와, 죽어 나겠다. 너무 힘들어요. 여기 시스템 한번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4개까지 필요한지. 네, 벽을 뚫어가지고. 벽을 뚫어서? 네, 그 산소통 바깥쪽에 설치돼서 매장 안까지 들어오지 않게 네, 그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총 에어건이 4개예요. 일반적인 수족관들은 하나 내지 2개 정도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포장하는 직원이 총 4명에서 5명이에요. 저희 영업시간이 오전 10시 반부터 7시 반인데, 그 중에서 아마 한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까지는 네,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2명, 그리고 네. 이쪽에서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생물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에 500개를 못 나갑니다. 아... 고기는 제가 잡는 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 비커예요. 비커? 예, 생물을 잡으러 가는 비커고요. 지금 이 시설이 저희 물탱크에서 이쪽으로 물이 다이렉트로 들어와요. 염소가 다 날아가고 온도가 26도로 맞춰진 예, 새로운 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떠서 여기 비커의 용량을 보시면 여름철에는 2리터를 넣어요. 네. 근데 겨울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환절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2.5리터 정도로 이제 물량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시클리드가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서 잘 잡으시네요. 예. 이렇게 잡아서 자, 이렇게 되면은 피콕 3마리를 주문하신 분이 여기다 이제 포장이 됐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요거를 들고 바구니 하나에다가 넣고 이제 운송장이랑 같이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스박스에다 포장을 하면은 이제 배송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환수 이만큼씩 하는데 왜 그러세요? 일단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입이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물에 좀 적응을 시키느라고 약용이라는 걸 저희가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요.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리셋을 하고 약을 치고 리셋을 하고 약을 치고 네. 이제 현지에서도 바로 어항에서 떠가지고 저희한테 유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그 수입처 수출할 수 있는 곳 그쪽에 가서 봉투채로 수입 봉투채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걔네들이 거기서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를 예, 시장에서 사와서 맞아요. 수입장으로 간다. 맞아요. 봉투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어항에다 넣어놓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이걸 구매할 때까지 봉투에서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적어도 일주일은 굶어서 와요. 예, 3, 4일 정도만 굶어도 굉장히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같이 이제 밥을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예. 인도네시아 러미들이 잘 터졌구나. 예, 맞아요. 이거는 어느 수족관을 가든 간에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아요. 예. 유통되는 과정이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테트라라고 하면은 뭐 카디널 테트라, 네온 테트라, 그린 네온 테트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들은 대체로 다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수입을 했을 때 굉장히 마른 상태로 들어와요. 그리고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케어를 특별히 하고 하루에 3개씩 먹인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도 로스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좀 몇 번 다녀와 보니까 현지에서 그런 식으로 보관되어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한 거예요. 아, 물탕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저거 그냥 수돗물 아니잖아요. 수돗물 아니에요. 이쪽에 와보시면요. 네. 물을 이렇게 많이 빼던데 네네. 이거 다 감당하려면 뭐 탱크가 어디 있어요? 아,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벽이잖아, 벽. 예, 맞아요. 지금 이쪽에 대각선으로 보시면은 어? 예. 뭐야 이거? 이게 물탱크예요. 와, 저까지 있는데요? 예, 저희 매장 끝에까지 있어요. 예, 손님들은 이게 물탱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물이 요만큼 차 있어요. 원래 아침 저희가 이제 퇴근할 때쯤에는 물을 이렇게 키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수돗물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날이면 저 끝에까지 약간 이게 낀 부분이 있는데 탱크 안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건데 지금 일단은 저희 열대어들한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 잠들게요. 여기 보시면 2kW짜리 히터가 총 8개가 걸려 있어요. 26도 적혀있다. 예, 맞아요. 저 끝에도 보시면은 히터가 더 추가로 있어요. 탱크 위에는 40A짜리 불화가 총 4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포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올려볼게요. 예, 염소를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 불화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탱크 위가. 와, 네, 세상 살자살자 이런 탱크를 수족관에서. 네,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직원이 그리고, 들어가서. 네. 예. 아,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들어가 청소를 한다? 예, 예. 무섭겠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예. 아, 이건 아니다. 새우도 엄청 많아요. 어항당 8,000마리 정도 있어요. 8,000? 예. 네. 새우들은 네. 극히 일부입니다. 여기 있는 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 새우 보러 가실까요? 네, 좋아요. 예, 가시죠. 아니, 다른 매장 가신다면서 왜 저를 밖으로 이렇게. 사장님께서. 네. 건물 여기저기에 매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래 하신 이쪽 면에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체리 새우들이에요. 체리만 여기 전체 면에 있다? 그렇죠. 이게 여기가 지금 몇 마리예요? 제가 봤을 때 눈측 여기는 한 3만 마리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3만 마리 밖에 없다고? 예, 없어요. 이거 일주일도 안 가요. 모자라요, 이거 가지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모스볼이 많이 나가서 모스볼 네. 4,000개를 준비했습니다. 모스볼 4,000개? 예. 뭐 여기는 규모가 다르네. 뭐 20개, 30개 아니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장의 왼쪽과 오른쪽 전부 다 새우들이고요. 예. 네, 어항당 뭐 보통 한 5,000마리 정도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 어항당 5,000마리? 예. 12. 여기만 6만이네요? 그렇죠. 6만. 여기도 한, 여기 10만. 맞아요. 여기 20만 마리가 있네? 그렇죠. 여기 한 2주 가요? 예, 2주 텀이에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꽉 차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새우들이 2주면 다 나간다는 얘기죠. 미니 오렌지 가재 저희가 네. 판매 중인 건데 이 친구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어항. 예, 이 친구들도 2주일이면은 이 4개 어항에 있는 애들이 다 나가는데 몇 마리예요 이거? 1,600마리예요 여기는 이제 럭키의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이쪽은. 여기는 이제 어딜 봐도 남미입니다. 와, 잠시만 슈다가 타이타닉인가? 예,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이다. 제가 슈다종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셰프칸티쿠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저도 타이타닉이어서 타이타닉 오. 큰 애들 작은 애들 지금 다 이제 저희가 수입을 한 상태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어항당 오토식이 2,000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0마리씩.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저 뒤에도 보시면 한 3개 정도 더 있을 거예요. 어, 오토식만도 있네. 예. 한 달 정도면은 오토식이 1만 마리 정도 소모가 돼요. 한 달에 만 마리가 나가요? 예. 하루 기준 200마리에서 300마리씩은 무조건 나가요. 오토식이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 몰랐네요. 피셔맨 브라더스의 남미 매장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새우의 진심의 아지트이기 때문에 네. 예. 새우의 진심도 굉장히 택배가 많이 나가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여기도 3명이서 포장을 합니다. 여기 불생활도 뭔가 멋있네요. 가봅시다. 예, 그렇게 좀 시선을 오, 축하로다! 예, 맞아요. 야 컬리플라워. 네. 상태 컬 좋네요. 네. 어? 얘 그거 전갱이네? 예, 맞아요. 전갱이고. 리온 아나니에요? 예. 추천, 와, 블라이 스토니가 있네요? 스토니가 저희 매장 여기저기 곳곳에 한 5마리, 6마리 정도 있습니다. 역시 남미 지존이구만. 네. 아, 매장이 여기는 되게 멋있어요. 구도를 이렇게 잡았는데. 손님분들 찾아오시면 보통 여기 계시고. 그렇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잡아오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이 매장이 원래는 용도 있었고, 가오리도 있고, 이제 고급 디스커스들만 있고. 여기가? 예, 맞아요. 고가샵이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그 매니아분들이 많이 사라지셔서 저희도 트렌드에 맞게 소형어 위주로 예, 수입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매니아들 많이 사라졌죠? 예, 맞아요. 야, 투카노. 아니, 투카노!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브라인 쉬림프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크기에 비하면 4배가 큰 거예요. 투카노 사시려면 지금 사세요. 이렇게 투카노 좋은 거는 보시기 힘들 겁니다. 그쵸? 그쵸.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주문해야지. 투카노를, 와, 수족관에서 이 사이즈로 판다고? 거의 카디날급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투카노가요, 새끼손톱바닥에 들어오거든요. 보통 1cm, 그러니까 꼬리 길이까지 해서 이게 1cm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작게 들어와요. 그리고 많이 죽고, 그때? 그렇죠. 야, 투카노 사세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거, 실물 보시면 진짜 예쁘거든요. 소형어도, 어항에도 그렇고, 수초랑 다 잘 어울려요. 이 친구들은 어딜 가든 간에 잘 살 거예요. 네, 예. 진짜로. 저 안에는 플라워원인가요? 피라냐인가? 보통 피라냐랑 가재, 아니면은 고가의 플레코들이 이제 한 마리씩 보관되어 있는 그 분할 어항이에요. 게리네? 네. 게리. 게리도 정말 얼굴 보기 힘든 애들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본다. 저 게리 한 4마리 키웠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얘네들 4, 5년 전에. 예, 같이 잘 몰려다니니까. 게리는 합사되잖아요. 예, 맞아요. 네, 선별된 스칼렛들이에요. 아, 스칼렛. 사이즈 좋네요. 사이즈가 작은데 굉장히 이뻐요. 야, 이렇게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예, 맞아요. 요즘 소형화 추세에 맞게 딱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고가 어종이지만 소형에 맞춰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슈나칸티쿠스가 진짜 매력있는 블랙호거든요. 한번 키워보세요.
저는 L600 레오파도스랑 예. 이런 애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우, 저랑 취향이 똑같으시네요. 아, 희한. 여기도 있고. 야, 이 사이즈 좋다. 예. 요런 애, 요만한 애를 거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매장인데, 예. 다음 골목에 저희 매장이 최근에 만들어진 매장이 따로 있어요. 예. 그 피셔맨 브라우스가 인도네시아 전용 매장이라고 하면은 이쪽 매장 같은 경우에는 남미랑 이제 새우를 주로 하는 예, 럭키드로피칼 매장이고요. 네. 최근에 만들어진 매장은 저희가 도매샵을 최근에 올해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가볼까요? 예, 가도록 하시죠. 네, 도매 전용 매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열심히 한솔을 하고 있는 저희 직원 노현수라는. 뭐야, 물건하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조금 한발이긴 한데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고기를 보급해드리기 위해서 네. 지금 열심히 한번 환수하고 있습니다. 호수가 되게 커요. 네. 이 호수가 아니면 환수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깨끗한 편이어도 환수를 진행해요. 저면을 한번 털어주고 구피들 같은 경우는 꼬리가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절대 다치지 않게 잘 환수를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사이펀처럼 저희 네. 바닥에 물을 그냥 뿌려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직접 또 이걸 빨지 않고 손을 대고 네. 네. 사용량이 좋아야겠는데? 네, 좋아야죠. 이 정도로 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환수를 진행해 주고요. 네. 지금 저희가 어저께 태국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구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구피인데 이쪽 네. 도매 매장은 주로 태국 개체들 그리고 도매로 나간 애들을 막 갈아놓기 때문에 네. 되게 과밀인 경우가 많아서 매일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몰리랑 대부분 네. 몰리 구피 난태생 애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온 유금인데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요. 좋다. 네. 수입이에요? 수입입니다. 야. 또 붕어하면 태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금 되게 좋네. 요 되게... 사이즈에 요런 체형 갖기 힘든 애들이죠. 아, 그쵸. 아, 좋다, 애들. 체형 되게 좋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아까 물탱크. 네, 이게 한 40톤가량, 40톤 가량. 40톤. 아. 여기 매장 한번 쭉 비춰주시겠어요? 예. 매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어항에 물을 두 번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 저희 이제 럭키 트로피칼 도매 사이트를 한 달 전쯤에 오픈했는데, 네. 지금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고 계세요. 아. 저희 사이트 국내 최저가로 지금 도매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그 회원가입 해주시고 인증해달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렇게 택배로 그냥 보내드리고 다음날 사이트가 어떻게 돼요? 저희 럭키트로피카 플래코.co.kr 플래코.co.kr 예. 아니면 네이버의 럭키트로피칼 쳐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님 다 돌아봤는데 예. 아까 처음 인트로 할 때 저희가 구피만 1억을 월 판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몇 마리가 나가는 거예요, 대체? 일단은 태국 수입, 여기 도매 매장 같은 경우에는 3주나 2주 텀으로 한 번씩 이제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여기 있는 구피들이 약 10만 마리 정도 돼요. 10만 마리가 2주 네, 간격으로 들어온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들어오니까 한 20만 마리 정도 나가는 거고요. 네. 월 20만 마리 파는 구피를 1억 팔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구피만이 아니라 고정 구피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매니아신 분들 그리고 초보자이신 분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도매 사장님들 네. 다 이렇게 나갔다 보니까 월 1억이 되더라고요. 와, 한 4시간 됐네요. 예.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을 봤는데 그렇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피셔맨 브라우스 정말 생물 관리에 진심이고요. 네. 많은 어종들을 가져오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물에서 이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후 처리,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 최대한 잘 해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 네, 믿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셔맨 브라우스에서 애니멀의 DK였고요. 피셔맨 브라우스 실장 이진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